콰트로 치즈라면 먹을까? 삼양라면에 치즈 네 개를 넣었대. 그래서 나도 네 개의 토핑을 넣어서 콰치콰토 라면을 완성했지. 맛있어요. 이거 처음 먹으면 그 치즈의 진한 향들이 막 이렇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치즈 한 장, 한두 장 넣고 치즈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음은 치즈 소세지. 이건 따로 사다 넣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몇 번째 먹는 거야? 지난번에 처음에는 이거 치즈떡살이랑 같이 떡라면을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치즈떡살이 말고 안에 치즈가 들은 소세지랑 같이 이렇게 넣어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얘네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러다가 다 먹고 나니까 얘 완전 김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그래서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그냥 떡사리로 그냥 끝낼까? 하다가 다시 찍기로 하고 생각해보니까 편집자가 차슈랑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보더니 근데 또 차슈를 그래서 막 하려고 하다가 뭐랑 먹자 하다가 결국 다 해서 먹는 걸로. 근데 이건 차슈는 아니고 그 뭐야? 수육이에요, 수육. 말 나온 김에 수육. 맛있는데요? 아, 이거 수육 진짜 맛있는데 차슈랑 먹으면 진짜 더 맛있겠다. 또 다시 찍어? 김밥이랑 먹는 것도 진짜 기대가 되는데 일단 고기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푹 담가서 딱 먹으니까 고기 맛도 나고 치즈 맛도 나고 고소하고 막 그래서 맛있어요. 괜찮다. 삼겹살이랑 먹어도 맛있나 그러면? 일단 그냥 먹어볼까요? 뭐 소불고기, 고추장 뭐 그런 김밥입니다. 김밥을 담가서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오리지널 김밥이나 뭐 참치김밥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편의점에 가니까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사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일반 김밥, 그냥 김밥이랑 참치김밥 이런 거랑 먹으면 또는 그냥 소불고기 김밥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맛있거든요. 방금 생각이 드는 건데 콰트로 치즈잖아요. 치즈가 4개 들어가서 근데 저는 오늘 토핑을 4개로 했어요. 그래서 콰트로 치즈 라면에 콰트로 토핑 이렇게 해서 김밥, 수육, 치즈 소세지, 김치 이렇게 이걸로 썸네일 해야 되나?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 보시고 어땠는지 또 댓글로 함께 남겨주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치즈라면을 안 해먹는데 이게 있다면 종종 해먹을 것 같아요. 특히나 라면을 먹고 싶을 때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김밥이나 라김 이렇게 먹고 싶을 때, 그리고 라치 아닌가? 얘도 라김인데? 라면 김치, 라면 김밥, 라육, 라수? 죄송합니다. 이거 뭐 할 수 없네. 아무튼 뭔가 이 다른 것과 같이 곁들여 먹고 싶을 때는 얘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